네, 이슈 포커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철강 업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FC 서초 중앙PB센터 염정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그때 잠실센터에 계셨는데 네, 이제 서초로 옮기셨네요. 맞습니다. 제 네. 기억으로는 염정 팀장님께서 보시는 이 시장의 눈이 굉장히 정확하다. 아, 네. 그리고 뭐 추천하셨던 종목들 모두 다 굉장히 네. 수익률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네. 네, 오늘 철강 업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 현재 철강 업종이 뭐 최근에는 조금 그래도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조금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런데 이 최근에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좀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이 철강 업종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은 2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뭐 역대 종목별로는 역대 뭐 최고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사실 이제 업종 전반적으로는 지금 오히려 주가는 반대로 좀 가고 있고요. 주가 조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주가가 이제 4월에서 5월경에 이제 고점을 이룬 후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인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거래량까지 같이 좀 저조하게 실리면서 사실 이제 탄력을 그렇게 받지 못했습니다. 뭐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역대 최고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좀 트렌드라고 할까요?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반영되고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니다라는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까지도 괜찮게 보고 있지만 주가는 아직은 미반영 상태이다. 근데 여기에 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가지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또 탄소 국경세에 대해 지난달에 탄소 국경세 얘기가 좀 이제 시장에 있었었죠. 탄소 국경세 관련해서 이제 업종이 아무래도 선호도가 좀 약해졌어요. 뭐 철강이라든지 뭐 철강, 뭐 알루미늄, 뭐 이런 쪽 관련해서는 사실 탄소 국경세에 좀 직격탄을 맞는다란 부분에서 조금은 철강 업체가 조금 주춤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뭐 2분기 실적이 피크아웃이다 이런 네. 전망이 나왔다가 또 철강 가격 계속해서 또 올라갈 것이다라는 맞습니다. 전망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2분기의 경우는 그랬는데 3분기 철강 가격 그리고 철강 업종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2분기에 대한 실적을 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는데요. 2분기 실적보다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주목을 되고 있는데 2분기는 일단 분기당 이제 최대 실적에 대한 업종들이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5,400억 원이고요. 여기 영업이익이 약 3,700% 정도 증가했다라는 부분이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매출액인 18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원인데요. 영업이익 면에서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전년 대비 1200%가 증가했다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분기 실적으로는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하반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반기 역시도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장에서 수급의 문제인데 아직도 그 수요에 따른 공급이 좀 다 따라오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가격 인상, 철강 가격에 대한 인상은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분기 역시도 이제 호실적 그리고 추가 마진에 대한 부분이 좀 계산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철강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네. 이유가 바로 중국의 생산 맞아요. 감소 때문이거든요. 뭐 네, 환경 맞습니다. 문제 때문이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철강의 생산을 줄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좀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은 이제 글로벌 철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철강에 대한 생산 그리고 생산과 소비를 주도하는 국가의 때문에 중국의 좀 시장을 잘 봐야겠는데 지난번에 수출에 대한 증치세를 폐지하겠다라는 부분과 수출세에 대한 부과를 하겠다는 움직임인데요. 중국은 생산량을 일단 좀 탄소 저감을 위해서 생산량 자체를 줄이는데 여기에다가 수출을 조금 막는 이 수출에 대한 그 증치세를 폐지한다는 건 수출에 힘을 실어주지 않겠다. 내수로 철강을 내수 위주로 좀 생산을 해라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시장에서 생산과 수출 감소는 이제 국내 철강 업체에게는 일단은 좀 반사이익이 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글로벌 차원에서는 수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생산 업체들이 조금은 좀 반사이익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요. 전방산업 최근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사실 조금은 좀 경기가 둔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2분기까지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컸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재확산이 조금 누그러질 경우에 다시 한번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산업, 이 전방 산업 전반적으로 뭐 전기 전자라든지 그리고 조선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 사실 자동차 완성차 전반적으로는 다시 경기 회복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철강 가격에 대한 인상은 역시나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럼 중국발 뭐 철강 가격에 상승되는 부분은 네. 여전히 좀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어젠가요? 그저께 네. 뉴욕 증시에 있는 ETF, 인프라스트럭처 ETF 중에서 철강 네. 가격 그리고 철강 가격과 연동되는 맞아요. 기업들의 주가가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네. 그 부분에도 아무래도 좀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 이제 1조 달러의 규모 아직은 뭐 다 완성본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가 투자안이 예산안이 좀 통과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주목할 섹터가 또 철강 쪽이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탄소 국경세, 친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부담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은 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 에서 철강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양단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경기 회복에 따라서 철강 수요가 어쩔 수 없이 철강 수요가 계속해서 지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글로벌 물동량 증가라든지 부분에서 조선업에 대한 수준은 계속해서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조선업의 주가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또 여기엔 또 다른 또 스토리가 그렇죠. 또 있지만 이 조선업 수주에 대한 호황 결국은 조선 관련해서의 호황 가격 가격의 인상이라든지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 또 앞단에 말씀드렸던 인프라 투자에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전기차에 대한 비중 확대잖아요. 전기차 중심으로 결국은 뭐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자연스럽게 넘어오지만 여기서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철강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사용되는 부분이고 이 자동차 업계에서의 업계 수요 증가는 뭐 전반적으로 전방산업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탄소 국경세 친환경 정책 과 맞물려서 철강 업체가 타격을 지금 받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철강 업체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고요. 탄소 배출 저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움직임 업계 내부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철강 업체들도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차근히 준비를 해온다면 사실 이 탄소 국경세라든지 이런 리스크에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철강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더 많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어떤 기업을 좀 눈여겨보느냐인데 네. 오늘 시장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기업들이 좀 적절하겠습니까? 뭐 사실 지금 철강 업체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이 좀 다 내려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전반적으로 어떤 업체를 좀 선정을 해도 크게 무리는 안 되실 수 있는 지금 가격대입니다. 먼저 관심주 이제 포스코 아무래도 대표 기업을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요. 2분기에 대한 실적 아까 앞단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3분기에 실적 상승세도 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업체와의 후판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사실 2분기에도 인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3분기 역시도 후판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협상이 좀 마무리된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이제 국내 시장 쪽뿐 아니고 이제 중국 시장으로의 앞으로 진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좀 선전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세계 3위 업체이고요. 중국의 허베이 강철과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의 상당 부분, 사실 뭐 모든 산업에서 중국의 시장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전기차 시장에서의 앞으로 시장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 허베이 강철은 자동차 강판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허베이 강철과의 합작을 통해서 중국 시장 내에서 그 자동차 강판에 대한 수요를 좀 선점하겠다라는 움직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는 사실 철강도 있지만 사실 지금 계열사 전반적으로 그룹사 차원에서는 사실 포스코 케미칼을 통해서 2차 전지도 있고요. 지금 수소산업, 수소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동시에 존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친환경 사업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포스코 역시도 그 지금 철강 쪽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분, 사실 지금은 이제 고로 생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전기 철강소로 이렇게 좀 변환을 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 전반적으로는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무리되는 가격은 아니다. 최근에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하반기까지도 지금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과 여러 가지 경기 회복 차원에서 봤을 때 포스코 지금 그렇게 무리된 가격이 아니다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5월쯤에 네. 41만 3,500원대까지 올라갔었네요. 네. 기업이 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인데 네. 좀 겁을 먹고 매수를 꺼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가격도 무리되는 가격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네. 또 다른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두 번째 기업은 동국제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동국제강 하면은 컬러강판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컬러강판이라고 하면 이제 일단 가전 쪽에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대형 가전의 컬러강판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있습니다. 컬러강판 시장은 이제 국내에서는 3강 구도가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동국제강이 1위 자리를 좀 공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컬러강판에 대한 수요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시장이고요. 컬러강판이 2024년에는 33조 원 시장으로 좀 늘어나면서 이 컬러 강판에 대한 좀 고급화 마케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아까 제가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철강 업체가 가질 수밖에 없는 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국제강 역시도 지금 뭐 제강 기술 쪽에서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을 3년 연속해서 감축을 성공했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숫자 면에서는 조금은 아직도 부족한 숫자이긴 하지만 그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부분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전기를 통해서 제강 공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의 이제 폐고철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고철을 다시 한번 재활용을 통해서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계속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도 친환경 ESG 경영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점수를 줄 수 있겠고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아직은 뭐 가격대가 괜찮다. 지금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요, 사실 좀 매물대 밑으로 좀 내려왔다는 부분에서 지금 뭐 가격 수준이 그렇게 크게 무리된다라고 좀 보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또 3거래 연속 또 들어와준 점은 네. 좀 긍정적으로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만 원대가 뭐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뭐 2만 원 밑으로 좀 빠지면은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면 좋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다시 한번 또 전반적으로 업종에 대해서 좀 또 다시 한번 또 주가가 또 슈팅하는 경우에 또 이제 차익 실현하시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강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